오전장 공략주를 살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금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은 박스권입니다. 많이 빠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와 내년에 전방산업이 밝은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저는 두 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OLED 쪽과 그리고 폴더블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기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 말씀드릴 이녹스 천담 서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낮은 가동률과 이에 따른 이익률 상승 둔화 때문에 기존 스마트폰 부품 FCCL과 복합 방열 시트 관련된 매출의 감소 때문에 폴더블 소재 기업으로서 탈바꿈하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밸류에이션 상승의 걸림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객사의 OLED TV 패널 생산량 증가로 인한 코팅 라인 가동률 상승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이익률이 예상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추정 매출액은 1,029억 원, 영업이익이 1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와 1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은 높아진 컨센서스를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이익률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OLED TV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6%나 증가하면서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이익률이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더블폰 관련된 소재 매출액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형 OLED 생산을 전년 대비 늘리면서 OLED 소재 매출액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3분기 추정 매출액은 1,300억 원으로 2분기 대비 매출이 26%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30억 가까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 24%나 증가되면서 아마 이번 3분기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된다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폴더블폰과 OLED 탑재 TV 그리고 스마트폰 생산량 증가로 관련 매출액은 올해 2,680억대에서 내년 3,460억대로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폴더블폰 생산이 내년 1,600만 대로 2배 정도 늘어나고요. OLED는 내년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증설과 신규 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OLED와 그다음에 폴더블폰 관련된 성장 스토리가 올해 3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단기 8만 원, 손절가는 6만 6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최고가까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더욱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차장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